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청운면 가로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최근에 좀 멀리 나오게 되네요, 자꾸. 네, 가로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토지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영상 초반 드론 촬영으로 사실은 브리핑이 더 쉬울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초반에 드론 항공 촬영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본 매물 가로리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 이제 왕복 2차선 도로변이 그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바이크 하시는 분들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로기도 하고요. 뭐 도로변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쪽입니다. 물도 개천가도 가깝고요. 그리고 뭐 주변 쾌적하니 뭐 좋습니다.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저렴한 토지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고 본 토지 매물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아, 이 초입의 경사가 좀 약간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거가 조금 살짝 단점이긴 합니다. 그 구간이 길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이 조금 경사가 있다라는 거고요. 여기 이 앞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면 뭐 예, 나지막한 완경사긴 합니다. 자, 주변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세컨하우스 같아요.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고 예,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총 두 필지 되겠고요. 그 중에 한 필지가 먼저 계약이 될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자,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보실 텐데 뭐 크게 보실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. 예, 내부를 보여드릴 것도 없고 저기 농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가 예, 그거는 내부는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주변만 일단 한번 싹 훑어보시고 예,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 답사하실 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외관 한번 둘러보실게요. 네, 이렇게 단지 내 도로 도로 폭은 뭐 한 6m 정도 돼 보입니다. 5, 6m 정도 교차 충분히 가능하고요.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 좌측에 있는 예, 요 필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요 필지가 아무래도 계약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. 예, 여기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 하나 있고 지금 좀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넓은 예, 예, 그런 지금 농사를 좀 짓고 계시고 고추가 대부분이네요. 자,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내부는 볼 수가 없고요. 전원주택을 바로 건축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바로 요 땅이 예, 바로 먼저 매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여기 철망에 대해서 제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. 토지 모양도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도로도 딱 접해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건 자체가 예, 좋습니다. 그리고 앞에 주택이 이렇게 있긴 한데 2층으로 올리시면 크게 조만간은 갈릴 것 같진 않아요. 예, 주변 바로 이렇게 숲세권이고요. 뒤편에도 야산이 이렇게 접해 있고 뒤에도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. 주변은 쾌적하니 좋습니다. 토지 면적도 널찍널찍하고요. 다들 널찍널찍해요. 가격 평당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널찍널찍합니다. 자,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택의 위에 있는 도로를 해가지고 내려다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아이고, 예, 숨차네. 이렇게 보시면 자, 이쪽 도로 이렇게 보시고 좌측에 아까 그 컨테이너가 이렇게 지붕이 보이고요. 요 아래로 자,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시죠. 자, 요 필지 네, 요 필지가 계약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제가 봤을 때는 토지 형세라든가 지금 뭐 성토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예, 좋습니다. 그리고 경계 따라서 지금 저렇게 예, 망으로 다 경계 표시 해 놓은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우측에 붙어 있는 바로 이 좀 꺼져 있는 이 땅 예, 이 땅 지금 도로는 바로 저 아랫도로에 접해져 있긴 합니다. 있고 굳이 성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. 예, 부지가 이쪽 부지가 조금 더 넓죠. 많이 넓고 모양이 좀 부정형 토지입니다. 예. 그래서 조금 손실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. 예,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뭐 거의 폐가처럼 비닐하우스가 지금 망가져 있는 예, 여기까지가 지금 포함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철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매도자분께서 그래도 철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전봇대 있는 요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계를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. 부정형 토지이기 때문에
예, 하여튼 요런 형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영상 초반에 항공 촬영 좀 참고해 주시면 예, 될 것 같습니다. 예, 될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예,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외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변에 군데군데 묘가 좀 있습니다. 여기 뭐 산 위에도 좀 묘가 좀 있고,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진 않아요. 묘가 이렇게 많진 않고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, 크게 뭐 이렇게 좀 혐오스럽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그리고 주변에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. 예, 환경 주변 환경은 좋아요. 굉장히 좋고, 딱 요 필지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은 요 필지, 농사 짓고 있는 요 땅 같은 가격이면 이게 낫습니다. 예, 요거 좀 추천을 드리고,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항공 촬영 위주로 좀 보시고요.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토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내부를 이렇게 내려가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, 또 경계도 첫 번째 토지 매물 같은 경우는 장방향 토지로 굉장히 모양이 이쁜데, 두 번째 토지는 아무래도 너무 풀도 많고요, 부정형 토지라서 경계 확인이 안 됩니다. 잘. 예, 두 번째 매물은 측량을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. 주변 풍광은 뭐 좋습니다. 네, 굉장히 좋고, 예, 그냥 이 상태로 첫 번째 매물 요 상태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, 건축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오늘은 또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. 예, 뭐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토지 매물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,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이 뭐 입춘과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, 좀 있으면 또 말복이니까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